이제 퀸덤 그 세 번째 사전 경연 방식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세 번째 사전 경연은 기존의 두 번의 경연과는 조금 다르게 총 두 개의 라운드로 경연이 펼쳐집니다. 아, 먼저 1라운드는요. 퀸덤의 유닛 라운드입니다. 대박이다. 각 팀의 메인 보컬과 메인 댄서가 대표로 출전해 퀸덤 유닛을 결성,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보컬 유닛의 경우 듀엣 미션으로 팀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요. 퍼포먼스 유닛은 각 팀의 메인 댄서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고 개별 투표를 받게 됩니다. 개별 투표를 받게 됩니다. 아, 잔인해. 너무. 그리고 세 번째 사전 경연의 2라운드는 일명 팬도라의 상자인데요. 팬들이 추천하는 곡으로 꾸미는 무대로 기존과 동일한 팀 미션입니다. 아무래도 준비해야 할 무대 수가 늘어나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세 번째 경연에 걸린 사전 점수도 기존 경연보다 확 늘었습니다. 1라운드에 5,000점, 2라운드에 만점, 총 15,000점입니다. 부디 퀸덤 세 번째 경연이 어떤 팀에게는 순위 반등의 기회가, 어떤 팀에게는 순위 굳히기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약간 우리가 순위를 결정한 날이 오다니. 우선 그 우리 멤버들이 하고 싶은 순위를 한번 말해볼래? 우리 거 먼저 붙이고. 자, 혹시 각자 원하시는 순서가 있으신지? 4등이요. 저희가 4위였을 때 1등을 했고 또 오마이갓 선배님도 이번에 네 번째로 했을 때 1을 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그 4가 좀 좋은 숫자 아닌가? 오. 야, 합리적이에요. 네. 네. 그럼 저희도 4위. 네 번째. 4위 정도가 딱 적당히 기억에 남고 처지지 않는 순서에 딱 나오는 게 맞아.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나도 3번 아니면 4번, 5번. 세 개 중에가 좋은 것 같아. 저는 우리 순위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이러야 되겠다. 오! 이게 뭐야? 아! 괜찮은데? 너무 좋아! 저는 우리 순위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널 경연 때 무조건 6번을 하고 6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마지막에. 지금 말고. 엔딩을? 그래서 지금은 엔딩 괜찮고? 빼고 싶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 선배님들이 이제 1위 하고 싶은 팀, 뭐 4위 하고 싶은 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 저는 세 번째요. 저희는 첫 번째. 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또 결정을 하시겠죠? 네. 남들이 좋다는 숫자 안 드려야 됩니다. 남들이 좋다는 숫자 안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경쟁이니까 우리가 유리하게끔 큐시트를 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경연 나갈 사람을 한번 정해볼까? 네. 보컬 한 명, 댄서 한 명. 근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나갔으면 좋겠어. 내가 나갈게. 오케이. 좋아. 보컬. 보컬을. 아니, 댄스로. 댄스로. 그래, 그럼 언니가 댄스 나가는 걸로 하고. 보컬은? 보컬은 내가 나갈게. 내가 락을 보여줄게. 나는 사실은 메인 댄서는 유아가 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유아가 다리가 아직도 완치가 되는 과정이면 나는 미미가 나가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 자, 다음 경연! 화이팅! 화이팅! 아이들, 목표는 1등! 화이팅! 걸그룹 일단 보컬, 그리고 춤. 이제 멋있어. 모인다는 거는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유닛을 만든다는 게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